내가 이것도 다 찾아놨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통령들 같은 경우 화폐 발행권 때문에 뭐 이게 그걸 갖다 못 가지고 그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도 맨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 평가받는 게 뭐냐면 그 FRB하고 맞섰던 예, 가장 그 마지막 대통령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 나왔던 거 보면은 어떤 거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고 매우 가치 뭐 얇고 뭐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 왜냐하면 스티브 배너는 그렇게 생각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13년도에 벌써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도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원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다른 회사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 뭔 소리야 이게 형님 누나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다른 회사들도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승인을 받고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규제권하고 제도권. 제도권에 들어온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제도권은 이거야.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야. CFTC, SEC에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얘기 끝났지? 리브라는. 리브라는 얘기가 끝났단 말이야. 얘네들도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은행 만들어준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스닥 애들. 기존의 금융 세력들. 예, LSX 얘네들처럼 뉴욕 증권거래소 기존의 세력들 얘네들 이거 들어오라는 거야. 누구한테? 트럼프 밑으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형님들.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화법이 예술이잖아. 은행 다 허가해준대. 이 얘기는 뭐예요? 리브라를 갖다가 은행을 만든다는 얘기야. 리브라. 리브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리브라는 참 독특한 코인이에요. 형님 누나들. 예? 리브라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님 누나들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트럼프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냐면 미래에서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 예, 트럼프가 예, 미래에서 온다는 얘기야. 그 유튜브에 있어. 예. 그 일루미나티 세력에 이렇게 해서 암살당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건 또. 예? 리브라의 특징. 제3자에게 위임. 이게 첫 프레임이야. 예? 우리가 코인을 갖다가 지금 3년 정도 해오잖아. 제3자에게 위임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리브라입니다. 처음 초짜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리브라를 갖다가 제3자에게 위임을 하면서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얘네들이랑 하지. 그리고 나서 예, 허가 얘기 바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면서 팩트하고 LSX 예, 승인 나고 테스트 들어가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앙화인데요. 이게 3자에게 위임이기 때문에 탈중앙. 탈중앙하면서도
또 중앙화야. 되게 웃긴 개념이야, 이게. 예, 한번 볼게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 제3의 기관이 관리하고 뭐 탈중화라고 하는데, 탈중화라고 하지만 탈중화가 아닌 중화가 된 코인. 전 세계의 25%가 갖고 있는 예, 커뮤니티. 100개의 초인류 기업 노드. 이게 페이스북의 특징이고 강점이에요. 참 독특한 거야 이게. 도리님, 70%를 리플로에 투자했는데 전망이 아는가요? 그럼 뭔가요? 예?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떠나지?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 좋은 시기를 갖다가 못 보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 거가 아닌 내 거 아닌 듯 내 거 같은 나, 가고일님.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뭐 그런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렇게 갖다 이상한 특징 이것 때문에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얘기야? 이래서. 예? 형님 누나들. 난리가 뒤집어졌잖아 지금. 리브라 때문에. 트럼프도 리브라 얘기하고 연준 의장도 리브라 얘기하고 지금 G7 재무장관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미 연준 의장 페브라 다음 주 예, G7 재무장관 회의 의제 채택. 뭡니까 지금 이게? 예? FRB 의장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규제는 여러 국가 및 기관에 갈려 있다. 리브라 규제는 다음 주에 개최될 G7 재무장관 회의의 의제 중에 하나.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배넌이 이 프레임을 갖다가 씌운 거예요. 탈중화. 어떻게 보면 페이크일 수도 있어. 우리의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페이크일 수도 있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 이게 만약에 발행되잖아요. FRB나 기존의 이런 세력들이 금융시장들이 강아지 박살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눈치를 챘어 지금. FRB 쪽에서 눈치를 챘다고. 이게 만약에 몰라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예. 기존의 금융세력 박살 났습니다, 진짜로. 근데 눈치 깠어, 지금. 그러면, 과연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예?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걸 갖다 진행했을까? 지난 5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CCN과 인터뷰가 세상을 경악시켰다. 트럼프의 입에서 인쇄기로 지폐를 찍어내면 되므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화끈한 발언이 나왔다. 현재 19조 약 2경 2천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도 그저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 거친 발상은 미치광이 요술 취급당했을 뿐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안한 생각 현실로 만든 역사적인 경험이 의외로 꽤 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 나옵니다. 요때 그린팩이라는 예, 국가화폐를 갖다가 발행을 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링컨이
일루미나티, 얘네들 금융, FRB 세력 이런 애들 때문에 결국 죽었지만 지금 여기서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갖다가 직접 예, 재정경제부 국가에서 찍어냈어요.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실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채 관련 이런 부분이. 당시 링컨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신용을 근거로 직접 예, 직접 집회 그린백을 발행해 남북전쟁 비용을 댔다. 전시라 특별한 상황이었다곤 하나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이 경제는 순조롭게 굴러갔다.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으니 국가 부채도 늘어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화폐를 찍어내면서 FRB 쪽에 돈을 하면서 1달러 찍으려면 1달러 부채가 생겨요. 엄청나게 웃긴 구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조야. 트럼프의 생각을 알겠지? 그냥 아무거나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부채를 갖다 갚는데 근데 달러를 찍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FRB 쪽에 부채가 생긴다고.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주고서 달러를 받아오잖아요.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 국채를 주고 달러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개념 나오지. 재밌는 개념 나오지. 보이세요? 트럼프의 생각 보이세요? 지금 1대1로다가 뭐 패깅을 시키네 뭐 어쩌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커져서 금융 이쪽 통제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RB 의장도 자기가 얘네들 갖다가 리브라를 갖다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탈중앙이라 해갖고 이게 만약에 찍혀졌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금융 시장을 갖다가 너무 벗어납니다. 다 풀지 말고 다음에 하세요. 예. 사인 들어왔습니다. 형님 누나들 저 힘없는 거 알죠? 예. 저쪽에서 큐 사인 들어오면 이거 들어오면 그냥 바로 목 쳐야 돼. 그래서 예, 요렇게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 다음에 저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